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 행위로 하시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7월 한 달 동안 이 복음의 계승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계승.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좀 마음에 품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주역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통해, 그를 넘어 야곱을 통해, 그를 넘어 요셉과 열두 지파를, 하나님은 대대 후손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내 영광을 선포하라. 자손들에게 내 의로움을 선포하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경향 가운데 솔직히 그냥 내 시대의 부흥을 보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내 시대로 끝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얼마나 우리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교회를 물려줄 것이에요? 우리 때로 부흥이 끝나면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유럽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한때 왕성했던 교회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후손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3대 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북한과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입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가 있어요.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7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7월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젊은이들의 선교 여행들이 있고 또한 7월 달에는 그 SP 전국에서 모여드는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과 뜻과 자원을 투자해서 집중하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7월이라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계승을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위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비전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볼 때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반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거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부흥을 체험하신 우리 기성세대는 이걸 믿질 못할 텐데, 그때는 그냥 주일학교만 열면 모여들었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름학교하면 다 모여들었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야 재밌고, 교회 모였어요. 하면 모였어요. 도넛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죠? 하드 먹으러 갔어요. 하드가 뭐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와요. 주일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반이 없어요. 반이. 교회 학교가. 그리고 이 그 장신대에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의 교수님이 되시는 박상진 교수님은 이 추세로 가면은 2050년에는 지금 반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또 반토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보통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캠퍼스에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를 다니는 숫자를 알아보니까 3% 미만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3% 미만이라고 이 캠퍼스 사역자들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만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적어도 10%는 됩니다. 적어도 15%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3%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계승을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의 부흥을 받는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 이 복음 계승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부흥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한때 왕성했던 에브라임 족속. 처음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계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잖아요. 유다 족속으로. 여러분, 한때 왕성한 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영구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멘텀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7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승 사역을, 복음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만큼 준비된 엄청난 사도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서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 쓰고 있는데 얼마 안 되면은 순교가 임박한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못 끝낸 것을 이제 계승을 시켜서 전수하여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이 바통 터치를 해서 이 횃불을 들고 전진해야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4주 동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다 보진 못하지만 몇 군데에서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의 계승이 우리 앞에 이 시대적인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되냐 하면, 오늘 설교, 설교 제목 그대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계승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믿음. 대가를 치르는 믿음.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기복주의 신앙, 얄팍한 신앙에 젖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새끼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여기에만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하는 고난, 이 대가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값싼 복음을 전한 나머지 복음이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내가 알게 된 예수 안에서 알게 된 이 복음이 내 삶을 바쳐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보셨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면 모순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따르면 형통해야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바울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다 이렇게 된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넌 나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이 그 회의를 느끼면 안 되고, 도리어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고, 나 후회하지 않아, 나 회의에 빠지지 않아, 너도 후회하면 안 돼, 너도 슬픔에 빠지면 안 돼, 도리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왜 믿음을 떠날까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서 자랐는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다녔는데 왜 떠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치가 있는 믿음이라고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일 잘 되고 일이 풀리고 복 받고. 근데 잘 보니까 모르게,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필요는 했겠죠. 소망, 그 소망이라도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있어요. 이제는 살 빼느라고, 좀 덜 먹느라고 다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쭉 자라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이거 뭐야?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직업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효과가 없네, 소용이 없네, 내가 속은 게 아닌가, 굉장히 값싼 복음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전수해야 되냐 하면 계승시켜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세상의 값으로 먹일 수 없는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이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내가 무슨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가치관과 영원한 인생관을 복음에서 찾지 못하면 값으로 따지지 못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붙잡아야 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에 돈이 더 좋고 향락이 더 좋고 명예 더 좋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도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도 진짜 위대하신 복음, 위대한 복음, 이 모든 것보다도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절에 너도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한 다음에 9절부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즉시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9절, 10절을 볼 텐데 바울은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니, 왜 기쁨으로? 왜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슴에 품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자, 여기서부터 복음의 위대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확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로 누가 하나님 앞에 자격증을 짤 수 있겠어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영원 전부터.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before the times, 그렇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실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은 다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그 순간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이름에 침뱉을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죄로 죽게 될 이 인류를 어떻게, 이미 죽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정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개념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셨던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죽게 될 우리를 아시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나를 버리고 내 이름에 침을 뱉을 저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값싼 어떠한 그 이 세상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율법을 통해 열정을 통해 종교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한 발자국 나가면 자신이 세 발자국 뒤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율법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도덕에 내가 진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 몰랐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 떨어지는가를 알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것을 찾지 못해서 일평생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종교인으로 살다가 평화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그가 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결단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리얼리티가 되었다. 나타났으니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으니 그가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라는 것은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 권세 아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셔 버립니다. 사망을 완전히 그냥 박살 내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이 나의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데 성공했어도 사랑에 실패하면 실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사랑이 주어졌다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다른 기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것을 다 하나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것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우주를 바꿔도 남은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이 우주보다도 넓고 높고 이 깊이와 길이를 내가 어찌 측량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으랴? 생명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들어 마지막 임종에 있는 사람 숨이 막혀서 그런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 숨 한번 30분만, 10분만 편하게 쉴 수 있으면 내 재산 다 바치겠다. 10분만. 여러분, 10분만 연장하는데 일평생 번 거 다 바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위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 우주의 하나, 만유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알려지니까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뭐 이걸 해주시면 믿고 안 믿으면 삐져버리고, 그렇죠? 믿다가 삐지다가 이런 값싼 믿음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더 필요한 것을 세상의 것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 마이 갓 이 모든 것 생명과 사랑을 다 내게 주셨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걸 디모데에게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이 복음을 나는 사명으로 알고 살고 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that's okay. 이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대가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길 텐데, 하나님께 위탁할 텐데, 위탁하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이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역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위탁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제 임종이 가까운 사람처럼 전혀, 이 테러에 완전히 이제 목베임을 당할 사람처럼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걸 이 믿음이 있어야 안 떠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싸우죠. Good fight, fighting the good fight to the end. 그렇죠? 끝까지 싸우죠. 이 선한 싸움을.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기성세대예요. 그렇죠?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왓을 알았다면, 야 이거 계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믿음을 내가 반드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야. 이 왓을 알았다면 이제 how,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이것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자, how에 대해서는 13절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보셨나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주신 말씀은 이 믿음을 너는 간직해야 된다, 이 대가를 치르면서도 간직해야 된다 권면을 하셨는데, 이 권면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된 것을 항상 권면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피신 분들은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산 본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13절 14절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먼저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본이 되어서 그 디모데에게 임팩트를 주어서 보고 아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세대처럼 부모 세대라면은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설레면은 우리가 그들의 임팩트를 줘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 주일학교 12년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다닙니다. 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임팩트를 받아야 돼요.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진짜 리얼한 것이다. 임팩트를 받아야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임팩트를 디모데에게 주면서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 앞에 이 본이 돼야 돼, 이면에서. 그래야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아시죠?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투자 못합니다. 계산하다 보면. 믿음으로 산, 이 계산이라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계산해서 다 그래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이 계산 터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뭐가 달라요?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계산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제가 무시하라고 계산과 상식과 경험을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시와 뛰어넘는 건 다릅니다. 인정을 하되 경험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고 우리의 그 상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헌금 생활 못해요. 안 그러면 선교 못 갑니다. 안 그러면 순종할 말씀이 있고 순종 못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은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산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임팩트를 주냐면 믿음의 삶, 본을 가지고 임팩트를 준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진짜 되는구나. 상식을 뛰어넘은 것인데 이 믿음으로 사니까 되는구나.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는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살았어요. 하나님이 네 아비의 집 본토를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75세에. 그 당시 75세면 이미 다 갖출 것 같죠. 근데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계산을 안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이미 지났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하나님 뭐야. 근데 따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자신의 목숨이 위협되니까 자기 마누라를 그냥 앞세워갖고 거짓말을 합니다. 좀 비겁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따지고 세상의 어떠한 그 상식적인 거울에 따져갖고 움직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냐.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도 찾는다는 겁니다. 내 부모의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뛰어넘는,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인가?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도 봤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이 부모님들,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어느 면에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보셔야 됩니까? 어느 면에서 계산을 좀 뛰어넘으셔야 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임팩트를 받든지 아니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보셨나요? 그들이 신학이 완고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뭐 믿음이 그냥 뭐 충만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왜냐하면 세상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돈 벌어서 나를 위해, 내 새끼를 위해 사는 것이 남에게 퍼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야. 실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 힘을 주리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저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다 선교사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안식년 때 오시면은 아이들에게 허트가 참 많습니다. 선교제사 사는 게 힘들죠. 아이들이 이렇게 안식년에 집에 와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기서 있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엄마 아빠나 가시지 왜 우리까지 가야 되니,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이 헐트가 참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존경받는 선교사님들이지만 이중인격이 다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중인격 다 있거든요. 헐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자라서 선교사들이 또 돼요. 저는 그걸 참 희한하게 봅니다. 왜 이렇게 헐트가 많고 나는 진짜 이 선교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얘네들이 또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는 것인가 봤더니 저는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 리얼한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임팩트 있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보면은 이거 이미 그냥 밥상 뒤집고 뚜껑 열고 물 뒤집고 뭐 그런 게 있나 하여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해 끊임없이 저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는가.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믿음이구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도 같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임팩트를 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경건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의를 갖고 떠납니다. 부족하도,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중인격이 없지 않은 것처럼, 저처럼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사랑의 소명을 붙잡고 사는 것을 봤을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otherworldly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다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 이 성령의 사람이 뭔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뭔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 뜨거워.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겠네. 그렇죠? 저처럼. 성령의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리얼한 사람입니다. 오센틱한 사람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가증이 아니고 꾸민 모습이 아니고 진짜의 모습. 저는 진정한 모습이 성령의 사람 같아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속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리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꾸며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알죠? 저도 충분히 목사로 꾸미고 여기서 목사질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일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목사의 감투를 벗을 때 봅니다. 집에서 제가 빤스바람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을. 여러분, 근데 거기서 리얼한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아빠가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시험 받을까 봐 애들이. 근데 리얼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성령님이 그 안타까이 죄를 고백하게 하면 고백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성품으로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같이 모순덩어리인 하나님의 모순덩어리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가, 하나님 앞에 이 감격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기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 튑니다. 아시죠? 튀어요. 부모의 모습도 좀 완벽하지 않아야 돼요. 좀 리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투를 벗을 때, 꾸밈이 없어질 때 남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내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리얼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오늘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안타까움으로 내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과 사는 그 리얼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 곁에 아들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땅에서 지으면서 얼마나 모욕을 많이 받았을까? 욕을 얼마나 억수로 받았겠죠, 욕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머리가 어떻게 돌았길래 이 방주를 짓느냐. 근데 아버지 혼자 욕받으면 되는데 아들들까지도 욕을 받았겠죠? 굉장히 모욕을 받았겠죠? 협박을 받았겠죠? 근데 아들들이 120년 동안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노아를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술 취해갖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만큼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에서 리얼한 것을 찾았어요.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에서 아들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리얼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은 진짜다. 이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걸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신앙의 계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이건 슬로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총력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리얼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리얼한 믿음을 계승하려면 나부터 리얼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그게 보여지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계산이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사랑하며 살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인내하며 사랑할 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살 때 리얼한, 리얼 크리스티아니티, 그렇죠? 진정한,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보일 때에 이건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믿음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계승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진정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신앙 계승에 실패한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도전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볼 때, 자녀 세대가 볼 때 상식 이상, 계산 이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주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우리 무시하고 살지 말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할 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아오니
그 능력 보고 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열한 주님으로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리얼한 가식적인 꿈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리얼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리얼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자녀 세대가 믿음을 붙잡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이 복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할 때 주님 큰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